행성 타이거스 선수단 분들과의 포토 타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수단 분들은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 차례대로 올라오셔서 올라오신 다음에 포즈가 두 개입니다. 그냥 일반 포즈 하나, 그리고 농구공 포즈가 하나예요. 그리고 순서는 좌, 중, 우로 포즈를 각각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장훈 감독입니다. 해성 타이거즈를 이끌고 있는 감독 서장훈 씨를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일반 포즈, 네.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로 이제 봐주시고요. 오른쪽 손을 바꾸셨습니다. 예, 그리고 농구공을 예, 하나만 예, 정확해요. 예. 농구공 포즈도 왼쪽부터 추선을 처리해 주시죠. 왼쪽 그리고 가운데 오른쪽으로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장훈 씨는 그대로 계셔주시고요. 레드벨벳의 조이 씨와 함께. 앞서 화면에도 잠시 나왔지만 키 차이가 조금은 좀 나죠. 예. 혼자 예. 서장훈 감독이 살짝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예, 왼쪽. 가운데. 예, 오른쪽 봐주세요. 예, 감독님 저 농구공 좀 예, 주시고 다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예, 서장훈 감독님 함께 역시 포즈는 왼쪽부터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봐주세요. 오른쪽으로 돌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서장훈 씨, 조이 씨는 무대 옆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룹별 포토타임 진행을 하겠고요. 차은우, 유선호, 문수인, 이태선, 쇼리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다섯 분 일단 농구공은 잠시 좀 보시고 딱 이대로 데뷔를 해도 되는 비주얼 멤버들이죠. 예, 알겠습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왼쪽부터 하나, 둘, 셋 그리고 가운데 봐주세요. 예, 보여주셨습니다. 예. 가운데 봐주세요. 오른쪽 들어주시죠. 네, 어흥 포즈 가운데 쪽에도 한번 해주시죠. 예, 농구공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농구공 포즈도 왼쪽부터 하시겠습니다. 왼쪽 가운데 봐주세요. 오, 예, 좋고요. 예,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다섯 분은 잠시 무대 뒤에서 대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구공 전달해 주실 분이 한 분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예, 저희 스태프분들이, 예. 예, 예. 다음은 강경준, 줄리엔강, 김승현, 이상현, 서지석 씨를 무대 위로. 내가 봤을 때 고령인 것 같은데. 예. 피지컬 그룹. 뭐 여기서 유니폼만 받고 있으면 뭐 어느 정도기든 가능할 것 같아요. 시선은 왼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한 손 어흥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가운데 향해 주십시오. 오른쪽. 네, 농구공을 던져 주십시오. 농구공 포즈 역시 왼쪽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왼쪽 향해 주세요. 이제 가운데. 네, 설정됐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향해 주십시오. 네. 이제 다섯 분들은 그대로 계셔주시고요. 모두 함께 찍는 단체 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농구공을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그 농구공을 활용한 창의적인 포즈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그림대로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이 포즈는 좌우로 좀 움직이기 힘드니까 네, 가운데 쪽만 포즈를 주세요. 앞에 뒤로 붙어서 하라고 해. 뒤로 붙어서 하라고 뒤로. 뒤로 조금만 붙어주세요. 조금만 뒤쪽으로 펴주시고요. 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포즈만 살짝 바꿔주셔도 되고. 오른쪽이요. 네, 오른쪽 팔자. 예. 네, 고맙습니다. 이제 출연자들과 또 담당 PD가 함께 단체 사진을 찍겠습니다. 연출을 맡고 있는 안개철 PD를 무대 위에 모시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 출정식을 겸하는 행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수막, 가로 현수막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수막을 들고 단체 사진을 찍겠습니다. 네, 인원이 좀 많으니까요. 가까이 좀 붙어 주세요. 모두 가까이 좀 붙어 주시고요. 서정훈 감독님 저 안피디 옆쪽으로 좀 가주시면. 네. 얼굴이 안 나오세요. 감독님 얼굴이 안 나오세요. 감독님 너무 숨어 있어서. 어차피 이런 거 안 나온 거 같아. 네. 네, 충분히 찍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포토타임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단 선수단 여러분들은 무대 아래에서 잠깐만 대기를 해주십시오. 그 사이에 무대를 정리하고 곧바로 인터뷰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